중대장입니다. 어제 제가 서점에 갔다가 어느 유명 유튜버를 봤어요. 유명 유튜버의 기준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자 30만 명 넘는 분이었어요. 물론 그분한테 제가 구독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와 영상이랑 똑같다 현실이랑 똑같아 현실이 좀 더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분이거든 들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분이 애랑 같이 서점으로 온 건데 되게 말끔한 되게 단정한 관리된 듯한 느낌의 옷과 상태였어. 얼굴 상태가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가까이 가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요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화면이랑 현실이랑 비슷하구나 그리고 되게 가정적이구나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분이 깔끔하게 하고 다녀서 그래. 주말에 이제 우리 같은 결혼한 남자들 깔끔하게 다닐 수 있지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편안하게 다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은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약간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인지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 그걸 보고 난 그렇게 느낀 거죠. 아 이분은 생각보다 자기를 관리할 줄 알고 가정적이고 뭔가 되게 좀 오버하자면 실제랑 유튜브 속이랑 비슷할 거다 이렇게 내가 막 추론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 깔끔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나도 중대원들한테 토마디나 헬서웨이 중대원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왜냐 각자의 피드백들이 일치하니까. 겉모습이 개중요하다. 만남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1차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 뭐냐 너가 누구든지 그죠? 너가 몇 살이든지 너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가 낼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겉모습에 신경을 써야 된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겉모습에 신경을 써야 된다. 보통은 이제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어떤 거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듣기 좋으니까 그래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사람을 하지만 우리 인간이 300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냐 겉모습을 보고 잘 판단한 사람들이 생존 확률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겠죠. 그들의 후손이야 우리가. 그래서 겉보기 등급으로 이제 아 저 사람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판단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대 인류가 와가지고 갑자기 바뀌었겠냐고 뭐 1950년부터 바뀌었어요? 아니죠. 거의 그대로 간다 이 본능은. 그러면 뭐예요? 너가 앵간하게 진짜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소설이나 시를 쓰지 않는 이상 나가서 뭔가 판다 나가서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 하다못해 직장인도 회사에 나가서 시간을 팔면서 동시에 본인도 세일즈 하잖아. 본인도 파는 거예요. 뭐 보고서 가져갔을 때 결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가는 거잖아. 그럼 나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 프로젝트에는 내 자체가 이 보고서만 보고 엄밀히 사람이 이걸 검토할 것 같지만 너가 누군지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무조건 너의 베스트 버전으로 가꾸시고 되게 그 버전에서 너가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 분명히 삶이 밸류업이 되는 게 있을 것이다. 타인들이 너는 인정을 안 하겠지만 타인들은 너를 겉보기 등급으로 쓱 보고 판단해버려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나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야. 아, 쟤는 저렇게 생겼고 이럴 거야. 그게 나쁘다고 할 거야? 아니요. 인정할 건 해야 돼. 인간은 일단 동물이야 동물. 겉모습에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저도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뭐 내면이 또 중요하다 뭐하다 하지만 내면을 알기까지에는 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모두를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사람이 시간이 없어요. 그건 뭐냐? 판단한다. 뭐냐? 너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대원들은 뭐야? 아 그래 이거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이득을 봐야지 최대한 신경을 써라 꾸며라. 특히나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손님들 우리가 식당 가도 다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 얘기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었잖아요. 소프트웨어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냐 이런 측면이었는데 아웃핏 겉으로 보여지는 거 하드웨어 이것도 신경을 어느 정도 써야 된다. 그것은 되게 프리하게 편하게 갈 수도 있었지만 역으로 보자면 굳이 안 그래도 되지만 내가 약간은 신경 썼을 때 약간은 신경 쓰고 내가 관리된 듯한 느낌을 타인한테 줬을 때 너한테 무조건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영상을 찍어보고 저도 열심히 한번 베스트 버전 항상 매일매일 추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상 반론이 뭐냐면 뭐 주커버그 보세요 워렌 버핏 보세요 추린이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맨날 회색 반팔 티 입고 다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겉모습으로 그를 판단하나요? 자, 너가 워렌 버핏이나 주커버그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내가 나도 버핏이면 추리닝 입고 그냥 다니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이 극단값의 사람들을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반론은 한 줄로 마무리. 너가 주커버그 아니다. 매일 같은 티셔츠 입는 건 주커버그 가능. 그리고 또 엄밀히 얘기하자면 주커버그가 입는 그 회색 티셔츠도 존나 비싼 거예요. 그 브랜드 뭐였지? 브루넬로 쿠치넬린가? 와 너 들었던 건데 막 그런 것들이야. 그런 거 몇
500만 원짜리 막 10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야 된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쌍자봉.